자, 행복한 부자로 가는 신규 사업자 가이드라고 해서 제가 지어봤습니다. 멋있죠? 막 영상도 움직이고, 예,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이런 PPT 기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맞죠? 부자인데, 부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만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림처럼,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가가지고, 저기 요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전원에서 놀기도 하고, 근데 이러려면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절대 쫓기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삼부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갖는 부자. 이게 바로 진정한 부자의 의미죠.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아, 나는 자유를 얻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자유,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도 얻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몇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으면은 우리는 지금 1단계부터 이 9단계까지를 계속 반복적인 패턴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는 뭘 해야 되나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요것들을 순서대로 꼭 해야 된다. 요걸 좀 정해드리려고 오늘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제 3년 차잖아요. 3년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아, 요 순서대로, 요 플로우대로 이렇게 사업을 패턴화 시키면은, 사업이 쉽겠네. 사업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진 않겠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걸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텝은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을 알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딱 들어와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봐요.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지를 몰라요. 다단계요? 권리소득이요? 맨날 이런 답변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보면은 이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모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정의를 모르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뭔지를 모르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다른 거 없어요. 유통 사업입니다. 유통 사업. 유통 사업에서 시작해서 유통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희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후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 200종의 제품이 저희 회사에서 생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 쥐페스타라는 곳을 통해서 한 600종 정도를 외부에서 뭐, 닭고기도 팔고 소고기도 파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저는 유통하는 사업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터이기 이전에 저는 유통사업자인 거죠. 자, 유통사업자는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GS25 유통사업자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기 시장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유통사업자입니다. 맞아요. 보험하시는 분들도 유통사업이에요. 왜? 금융상품을 유통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유통사업자예요. 저는 근데 상품을 유통하죠. 자, 우리는 유통하는 사업자예요. 유통하는 사업자. 그래서 유통사업자, 유통사업자.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유통사업을 하면 단단계 보상이라는 걸 받아요.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한 스텝 내려오는 것처럼 내가 판 것에 대해서 소득을 얻는다. 이게 단단계 보상의 세계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조금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바로 다단계 보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단계 보상, 계단이 되게 많죠? 뭐냐면은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 회사의 제품들을 같이 유통할 사람들을 모셔옵니다. 제가 가서 리크루팅도 하고요. 나랑 사업 같이 하자 하면서 이렇게 모셔오는 거죠. 그럼 모셔왔으면요. 그분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유통 구조가 쫙 짜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만들어주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이분들이 파시건 이분들이 사업 소득을 내시던 아니면 또 사업자를 만들어서 소득을 내시던 어쨌든 매출이 나면 이게 저한테 다단계 보상이라는 정말 끝내주는 보상 체계로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즉, 유통사업인데 다단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다단계 보상이 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부자들. 부자들은요, 본인이 일해서 돈 버는 거, 이거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앞서 주경민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내가 자영업이에요. 내가 뭘 팔고, 내가 일을 해서 돈 번다는 거,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노동소득의 세계입니다. 노동소득으로 돈 부자 된 사람 보셨어요? 저는 주위에서 못 봤습니다. 노동소득으로 부자가 되려면요, 한 두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삼성전자 사장 되시면 됩니다. 등기 임원 사장이에요. 사장 되시면 여러분들께서는요, 약한 13억에서 17억 정도 받더라고요, 연봉을. 그 정도 받으면은 뭐한 3년 있으면 50억 되니까 부자 소리 듣겠죠. 그렇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글쎄요, 택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단단계 보상 세계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내 노동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유통 사업인데 유통을 내 힘으로만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간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백전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랑 유통 한번 하실까요? 탁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전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제품을 딱 보고서 너무 좋아요. 나도 사업할래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 레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백전 사장님이 또 주경민 사장님한테 가서 주경민 사장님, 저랑 저희 회사의 제품들을 유통하는 사업을 한번 하시죠.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구조가 짜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경민 사장님이든 백전 사장님이든 뭐좀 이따 발표할 김현선 사장님이든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보상을 그러니까 매출을 제가 일정 부분 다단계 보상이라는 걸 얻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의 보상을 제가 갖고 가는 케이스. 이게 바로 다단계 보상의 세계죠. 다단계 보상의 세계에서는요 부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게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100만 장자 중에서 20% 정도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통계죠. 그래서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을 반드시 알아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딱 시작하는 순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유통 사업이다. 다단계 보상을 주는 유통 사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깨닫고 사업을 하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요, 강력한 why가 필요합니다. 나는 왜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저집 보이시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런 집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전 진짜 저런 집 너무 갖고 싶어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단계 보상의 세계에서는요,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제 노동력이 한계가 오겠죠. 단단계 보상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보상의 세계에서는요, 절대 이럴 일이 없어요. 왜? 제 노동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제가 활용할 수가 있죠.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은 그분들이 만들어낸 소득들을 갖다가 제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에 한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제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왜 하냐고요? 전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하는 이유 딱 하나야. 돈 때문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올해 44살이에요. 제가 24년간 일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자는 못됐어요. 왜 그럴까? 단단계 보상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적어도 100억 정도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단단계 보상의 세계, 저기 모자 쓴 아저씨 같은 세계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 보상의 세계 들어왔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다단계 보상의 세계, 이 보상의 세계가 너무 기존에 잘못 만들어졌었던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었던 사람들조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막 흐트러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상처를 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이 다단계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강력한 Y가 필요해요. 강력한 Y. 정말 다른 사람들이 쥐고 흔들어도 내가 이 사업에서만큼은 무조건 성공하겠다. 왜? 나는 평범한 사람이 다단계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 세계를 알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난 성공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러려면 강력한 Y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강력한 Y가 있으신가요? 만약 이 Y가 없으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무조건 실패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외부로부터의 많은 시련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안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꾸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게다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계가 단단계 보상의 세계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단단계 보상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회귀 본능이 계속해서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와이. 정말 나는 여기서 끝장을 볼 거야. 나는 진짜 이 다단계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갖고 이 가지고 내가 엄청난 부를 이룰 거야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이 사업에 뛰어드시고 이 사업에서 성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Y가 없다 그러면 지금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Y가 제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Y가 끝났어요. 그러면 스텝 3는요, 사업자로서 준비, 사업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저기 타자처럼 이제 공을 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방망이도 준비하고 딱 타격폼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타격폼을 잘 만드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사업 시작하시자마자 하셔야 될 거. 예, 저기 보이시는 대로요, 회사 밴드. 예, 요즘 밴드들 다 있죠. 팀 카카오톡. 그다음 마이오피스 설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팀에서는 어떻게 카카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유튜브를 딱 치셔서 여러분들 스폰서가 이런 것들 다 해주실 텐데, 제품 설명, 사업 설명, 필수 유튜브 강의들 빠른 시간 내에 수강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회사의 제품과 그다음에 우리 회사 최고 직급자라든지 직급자들이 한 사업 설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회사에서 사업 설명이 열린다. 그다음 원칙 미팅, 스폰서 미팅 반드시 참여하셔야죠. 그리고 회사의 컨퍼런스, 그다음 1박 2일 세미나 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위한 이 공을 칠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자 패키지 또는 주요 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지금 사재기 유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좀 나가주세요. 제발 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유통사업입니다, 유통사업. 유통사업인데 뭘 유통하는지도 모르고 유통사업을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유통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버시겠다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회사의 주요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럴 거면은 사업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럴 거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꼭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회사의 사업자 패키지를 꼭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사업자 패키지 내에는 우리 회사의 주요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들이 돼야지 내가 직접 써봐야 돼요. 내가 엄청나게 써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주요 제품들을 내가 써보지 않는 이상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도 없어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애용하고 또 애용하고 또 애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애용하셔야 돼요. 또 애용하셔야 돼요. 또 애용하시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사업에 대한 확신도 확실히 생깁니다. 와, 우리 회사 제품 끝내주네. 우리 회사 제품 경쟁력 있으니까 이 사업해도 어디 가서 욕먹지 않겠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음속에 가질 때 또한 강력한 와이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가지고 유통을 해서 부자가 될수 있겠네. 저는 그래서 사업자는 무조건 주요 제품들을 구매해서 써보시고 또 줘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회사의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구매하셔서 사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업자의 준비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별거 없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에요.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자, 저기 쌍둥이가 있습니다. 맞죠? 저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지 찾기 게임이라고 봐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바이너리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두 줄로 유통을 만드는 사업을 하실 거예요. 맞죠? 그러려면요, 여러분들께서는 두 명의 동지 찾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부자 될 사람, 나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같이 할 사람, 이두 명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자, 명단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핸드폰을 키시고 카카오톡을 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 가까운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쓰시면 돼요. 노트에다가 명단 작성하시면 돼요.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있는 사람 쭉 작성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까운 사람부터 작성하시는 거예요. 먼 사람부터 작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한다고, 쪽팔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알리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서 싫어. 그럼 이 사업 왜 하세요? 이 사업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돈 벌자고 이 사업하는데, 내가 전달했을 때 나를 믿어주고 사업할 사람들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이 명단들을 작성하는 게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명단을 분류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사업자 명단과 소비자 명단을 분류하라고 합니다. 사업자 명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 통해서 돈을 벌 사람. 소비자는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팔아줄 사람. 자, 여러분들은요, 사업자와 소비자를 딱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누굴 컨택한다? 사업자죠. 왜? 사업자를 많이 컨택할수록 여러분들의 유통망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희망을 가지시더라고요. 소비자를 찾으면 소비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사업자를 만들어 올 것이다. 어느 천년에요? 어느 천년에요? 사업자는요, 사업자를 만들어 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요, 자기도 소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유통에서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대로 사업자와 소비자를 분류하시고 다음 단계. 동지 찾기 게임은 바로 사업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동지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나랑 돈벌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자, 그럼 사업자를 찾아야 되겠죠. 이제 컨택을 해야 되겠죠. 컨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역시 카톡이에요. 아까 내가 썼던 사업자 명단, 이분들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예, 카톡을 보내는 거고요. 예, 카톡을 보내는 거고요. 예, 카톡을 보내요. 딱 보내고, 예. 카톡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딱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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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보내놓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겠죠. 신뢰가 쌓이면 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화해서 약속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미팅을 시작하시면 돼요. 1차 미팅. 1차 미팅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으시고 나서 컨택하셔서 1차 미팅 하실 때 거기서 뭐 사업 설명 다 한다? 뭐다 한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먼저 이 사람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람의 얘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계속 경청을 하시면서 수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2차 미팅을 잡는 겁니다. 1차 미팅의 핵심은 바로 2차 미팅으로의 연결 부분입니다. 딴거 없어요. 1차 미팅의 핵심은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사업을 할 것인가, 소비를 할 것인가. 사업을 할수 있겠다. 그러면은, 야, 나랑 사업해보자. 해가지고 2차 스폰서 미팅과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동지 찾기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미팅을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스폰서와의 미팅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스폰서와의 미팅을 잡을 때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요거,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분은 좀 아줌마틱스럽죠? 두 번째 분은 좀 전문가틱스럽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랑 사업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일 겁니다. 맞죠? 자, 첫 번째 아줌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아무 소개도 안 해요. 프로모션도 안 하고 여러분들께서 스폰서를 갖다 그냥 뭐일 열심히 하는 아줌마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순간 2차 미팅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스폰서, 여러분들의 미팅 해주실 분을 어떻게 한다? 최대한 전문가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공연 보이시죠? 예, 리크루팅은요, 스폰서와 나와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멋진 연극이에요. 한 명의 사람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팀처럼요. 멋지죠? 예, 저렇게 되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2차 미팅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막 사업 설명 쫙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막 수긍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까먹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야, 나랑 사업하자. 나랑 사업해. 이 사업 끝내주지 않아? 우리 스폰서님 얘기하신 거 들어봤잖아. 너무나 끝내주잖아. 맞지? 자, 가입하자. 그리고 카드 줘. 카드 줘. 그 자리에서 구매까지 하셔야 돼요. 미팅을 끝나셨으면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구매, 맨날 이렇게 가입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입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 사업자도 아닌데. 카드까지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사업자로 만드시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2차 미팅에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딱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가 됐다! 그러면 동지찾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후속 조치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웰컴 했잖아요. 웰컴 하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이 사람을 스텝 1부터 시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쭉 돌아가서 스텝 1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자, 내가 한 거를 내 파트너가 다시 하게끔 하는 거죠. 스텝 1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을 알게 하고, 스텝 2가 뭐였죠?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예. 저기 뭐냐, 준비 단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이 알았으면 이제 준비 단계들 해나가면서 동지찾기 게임으로 이렇게 쭉 가는, 요런 단계들을 계속 밟아 나가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반복이 만들어내는 아주 기적 같은 부자의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1번부터 지금 9번까지 말씀드렸죠? 이걸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대부분 사업을 못하는데 막연해서 그냥 이 플로우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디테일들이 있죠? 이 디테일은 이제 바로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